아, 옆돌리기 있다. 자, 여기서 아, 나. 입구도 남았네요, 옆돌리기가. 저는 지금은 너무 바짝 들어가야지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, 아, 이 공을 또 옆돌리기를 남깁니다. 옆돌리기 코너에서 바짝 돌아나오긴 했는데. 이거는 옆돌리기가 있다 없다로 보이는 건데 지금 아예 남아서 돌아나왔어. 이거는 강민구 선수의 불운입니다. 그 끝낼 수 있는 그 무기가 어느 선수가 더 많으냐. 뭐그 네, 싸움이죠. 그렇습니다. 당구는 이제 한 개, 두개 남았을 때가 이제 진짜 그 순간이 오거든요. 아, 지금 강민구 선수가 어떤 구상을 할까요? 자, 빨간색 공을 겨냥을 합니다. 오, 오, 지금은 네, 아, 강민구 선수. 강민구. 네, 참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이 강민구 선수가 본 그림은 아니거든요. 강민구 선수는 원에서 투갈때 많이 휘어지게 해서 쓰리 쿠션으로 봤어요. 그러나 이제 또 당점 조절이 이번에도 좀 맞지는 않았거든요. 그래서 포 쿠션으로 갔는데 강민구 선수 정확하게 좀 미안하다 네. 표시를 하는군요. 저럴 땐좀 은근히 갈등을 하거든요. 이거를 미안하다고 표시를 해야 되나? 아니, 그림인데 네. 뭐좀 정확하게 갔기 때문이죠. 자, 추격하고 있는 강민구. 뒤돌리기. 정확하게 컨트롤이 안 됐는데 네. 두번 연속 아, 지금 키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득점이 됐습니다. 약간 얇았거든요. 이 노란색 공이 빨간색 공을 쫓아가면서 여기서 한번 키스가 있었거든요. 네, 그러나 이제 그 거의 그 코스 자체에는 큰 네. 지장을 주지는 않은 거죠. 그래도 이건 아주 미안한 상황입니다.